있지만 제가 이제 겪어본 결과는 짜내는 것 같아요. 진짜 짜내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 힘이요, 이게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는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개가 있어서 한번 봤거든요. 여기 보세요. 저 뭐예요? 저게 뭐냐면 네. 상황이 되게 좀 무서운 상황이긴 했어요. 이게 지금 애는 울고 있고 밖에서 울고 있고 욕조에 엄마가 있었는데 목욕탕에 문이 잠겨버린 거야. 그래서 못 나가고 애가 오니까 이 엄마가 저기를 뚫고 나오고 저 구멍이에요, 구멍. 팔로 이거 나무 문을 뚫고 이렇게 나온 거야, 엄마가 이렇게. 어머 세상에, 수건으로 깔아서 다칠까 봐. 날씬하신 분이네요. 근데 이게 날씬한 사람이 저걸 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다. 저게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은 남자들도 그 무슨 미션 임파서블 발 차갖고 잠수에 이렇게 하지 저렇게 문 부시고 나온 영화 별로 없어요. 제가 저 일례가 있는데 저희 큰애가 4살 때예요. 또 워낙 컸고 체격도 4살짜리를 안고 있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지방팀에서 뛸 때인데 같이 저 있는데 애가 주방에서 뛰어오는데 얼굴이 퍼렇게 돼서 뛰어와요. 왜? 여기 탁 여기 목을 딱 잡고 뛰어오는데 엄마 바뀌었구나. 그 얼음 있죠, 얼음. 아유 걸렸다. 얼음 먹다가 걸렸다. 목에 딱 걸리는데 네. 정말 저는 순간 몸이 딱 얼어붙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얼굴이 타락해 돼가지고 아빠한테 왔어요. 왜 왔냐면 아빠가 남자하고 하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줄 줄 알고.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와야지.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뛰어오다가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요. 손이나 큽니까? 그 애를 발목을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양다리 양다리 발목을 잡고 이렇게 탁 들더니요. 등을 탁 때리는데 얼음이 쏙 빠져요. 어머 멋있다. 근데 얼음이 쏙 빠졌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려워지기도 하고 아내가. 나를 혹시 발을 잡아 치는 4살짜리 남자애를 들어서 얼음을 뺐는데 근데 애가 이제 거꾸로 들고서 때리니까 눈이 이제 이게 파열이 되긴 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와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애를요 안고 어디 가라 그러면 무겁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걔를 한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그게 기억이 나. 이런 초인적인 힘이 선생님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반응해서 나오는 건가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알 수가 없는데 말이죠. 선생님 전문가가 모신다. 뭔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호르몬 같은 되게 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한테 쫓기던 그 엄마가 있었어요. 네네. 엄마가 있었는데 계속 쳐오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해가지고 아무튼 장벽을 넘었어요. 네. 그 담을. 네. 담을 넘었는데 넘고서 보니까 자기 키의 5배예요. 그러니까 10m가 넘은 장벽을 그냥 뛰어넘은 거죠. 설마요. 설마요. 높이뛰기 선수도 아닌데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어난다니까 이런. 이게 그 옥시토신이라는 어떤 호르몬이 있죠. 그러니까 자궁 수축되고 이제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옥시토신인데 그게 이제 남자나 여자분들 다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자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갑자기 위급한 상황, 특히 이제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그 옥시토신의 힘이 갑자기 분비가 확 되면서 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싹 없어지면서 괴력이 갑자기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게 2011년도 사이언스 저널에 실렸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구나. 그 힘없던 여자가 갑자기 천하장사가 되는구나 라는. 그래서 옥시토신을 갖다가 뭐 매번 드시지 마시고 옥시토신 무서우세요. 마시고. 옥시토신 예. 옥시토신 그런데 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빠가 어딘가에서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이런 거는 잘 못 봤어. 늘 그냥 잘 힘을 쓰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소소한 힘들이고 네. 쓸데없는 힘 쓰는 근데 진짜 맞아요. 뭐 해외 톡픽이나 이래서 뭐 기차 맞고 이런 것들은 다 엄마였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자격으로 힘이 딱 하고 나왔나 봐요 지금. 맞습니다. 네. 이게 분명히 다른 건 아니지만 엄마가 근육량 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힘이 맞습니다. 나온다. 자, 빅데이터 속에 엄마의 자격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나도 학원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안 보내줄 것 같다. 엄마가 나한테 넌 혼자 공부할 수 있으니 혼자서 공부하. 근데 요즘은 학원을 너무 보내서 그런데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또 그거는 일부고 없어서 못 다니는 친구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갖고 싶은 장난감. 진짜 장난감 요즘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하나 붙이고 너무 가격을 띄워버리니까. 줄 서서도 사고 막 이러니까. 누군 갖고 있는데 엄마 나도 저거 하고 싶어. 하나만 사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합체를 해요. 팔 다 양쪽에 끼고 다리 다 끼우고 머리 끼우고. 그 너무 비싸니까. 엄마 이건 어렵다 하나만 사자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는 이유도 사실 그 앞으로 이 친구를 다 키워내야 할 부양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 네. 젊은 세대들은 그 돈까지는 내가 감당을 못한다 해서 하나 아니면 아예 안 낳는 주제로 2013년에 이건 이제 통계자료인데 그때 네. 보더라도 연애조차 포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맞아요. 첫 번째가 43% 정도 넘었는데 네. 그게 돈 경제적인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혼은 뭐 꿈도 꾸지 못하고 연애도 포기할 정도니 네.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 지레 연애하기 전부터 혹은 뭐 결혼하기 전부터 공포심 혹은 뭐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좀 지금 가장 지금 왜냐면 아기가 조금 어리잖아요. 저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돈 들어가는 게 훅훅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일단 아이 낳을 때 저희는 이제 제왕절개를 하면서 130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있어 돈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맞아 맞아. 다행히 이제 모유를 먹어서 이제 분유값은 좀 세이브가 그래요? 됐는데 네. 이게 기저귀가 진짜 돈 하면 엄마들은 어떤 생각 드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엄마와 이제 돈을 함께 검색을 한 거거든요. 네네. 어떤 문장 안에 엄마와 돈이 함께 들어있을 때 예. 과연 이런 문장 안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더 많이 했는지 그렇지. 보면 울다. 스트레스도 있고 힘들다도 그렇죠. 또 좋다란 말도 있고 예. 뭐 사랑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걱정이라든지 그래. 믿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꽤 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돈을 생각하면서 좀 슬픈 감정들 예. 또 걱정되는 감정들 뭐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빅데이터 상에서도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긴 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제는 더 안 벌어도 되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있겠어요. 늘 부족한 게 돈이니까 부정적인 반응들 특히나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해달라는 거 못 해줄 때 속상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뭐 울다라는 단어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남편한테 얘기하기도 매번 얘기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선생님. 매번 돈 없어, 돈 없어 이거 하기도. 네. 참 돈을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이 많이 있지만 애들 교육비, 양육비가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엄마들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죠. 맞아요. 안 그러면 엄마를 무시를 하거든. 맞아요. 약간 엄마를 무시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엄마의 어떤 쌈짓돈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양육이라든지 어떤 그 정신과적인 어떤 생각, 정신과적인 이론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네. 봤던 엄마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애한테 스마트폰 사준 거다. 그래. 라고 맞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 몰래 그냥 엄마가 사준 거야. 하도 조르니까. 그걸 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다 상상이 가시죠? 아, 알죠. 맞아. 화장실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맞아요.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갖다 쓴 게 엄마가 쓰고 나서 엄마가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부부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아이에게 필요한 건지 아이가 원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중요하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엄마가 좀 있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 얘기는 확실히 진짜 기억을 해요. 일단 그래서 그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그래요. 침을 한번 삼키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걔가 사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원하는 거냐 필요한 거냐를 갖다 생각할 때 그걸 갖다가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시간을 좀 두는 게 엄마들의 조건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잠깐 좀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또 가족 간의 대화를 해가지고 필요한 거라면 그때 사주자고서 시간 지연을 갖다 좀 해주는 것이 만족 지연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사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지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얘기할수록 엄마의 자격 너무 힘들어. 그치, 그렇죠. 왜 이렇게 갖춰야 될게 많은 거예요? 힘만 세우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